자, 조재호 저 구석을 노리는 건가요? 걸어치기의 모양이 나왔는데 오우, 좋죠. 성공. 굉장히 큰 득점이에요. 9대 5. 덤벨 걸어치기로 깔끔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조재호. 네. 아주 멋진 뱅크샷이었습니다. 나이스 뱅크샷. 이제 TV에 이렇게 말풍선도 나오고 정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김민아 선수가 원하는 말풍선은 맞는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 자, 신중하게 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두점 남은 상황. 쉽게 선택을 못 하고 있는데. 조금은 천천히 갈 필요도 있습니다. 예, 뭐 타임아웃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이것저것 체크를 해봐야죠. 일단 파란볼은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오른쪽으로 겨냥을 하기에는 키스가 많이 보이고. 지금 네, 왼쪽으로 앞돌리기 앞돌리기 대회전인가요? 그렇죠. 키스 와, 이거 빠졌고요. 두께를 이거 찾기 뒤로 위해서 돌아가면 고민했는데, 라인 있을 수 있습니다. 좋죠. 이거를 해결해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웠던 상황이었는데 타임아웃까지 써가면서 조재우 선수가 득점을 연결했어요. 이 키스도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죠. 네, 와. 흰볼의 옆면을 향해 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도 제거를 했고. 흰볼의 앞쪽을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돌아서 빠져나갔어요.